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 소리 좀 이따가 말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테스트할 거고 그거 쓰면 돼. 그 소리들. 예, 알겠습니다. 책 주시고 한번 다음 시간에 오늘 못했는 1대1 수업 하자. 월요일 날. 수고했어요. 그렇지.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해리 공부하는 방법 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몇 가지 물어볼게. 내가 she의 뜻은 뭐죠? 그녀는 이런 뜻이야. have는 그렇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바이크는 그렇지, 자전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지금은 묻는 말이지.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말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된 건데, 자, 원래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묻는 말 말고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she has a 바이크라고 해야 되는 거 원래. 얘는 끝에 혜디 시험 칠때 묻는 말에 물음표하라고 선생님 자꾸 그러지. 그치? 자, 이거는 물음표야, 온점이야. 그치, 온점이지 이건. 그치? 왜냐하면 묻는 말이 아니니까. 그쵸? She has. 그녀가 뭐 하고 있다? has의 뜻이 뭘까요? She has a bike가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럼 has의 뜻은? 그치, 가지고 있다. 이 뜻이야. 가지고 있다.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아까 전에 have가 가지고 있다라더니 왜 이번에 또 has가 가지고 있다예요? 이거하고 뜻은 똑같아. 알겠어요? 자, 뜻은 똑같은데 얘가 무슨 씨냐 하면은 선생님이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 이거 무슨 씨인데? 요즘 하다시인데 she가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쓰면 안 돼. 이걸 쓰면 안 되고 얘이 속에 뭐가 들어간 걸 써야 되냐? 이 속에 뭐가 들어간 거? does가 들어가 있으면 저 have 속에 does가 쏙 들어가면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뭐로 바뀐다? has로 바뀌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she가 그녀가 가지고 있으니까 she have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she has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땐 다시 이 속에 숨어있던 누구를? 자, 이 녀석 말이지, 그렇지. 이 속에 숨어있던 누구를? 이 속에 숨어있던 누구를? 얘가 이 속에 쏙 들어갔다며. 그치? 얘가 does가 have 속에 똑 들어갔더니 has가 됐다 했지. 그랬더니 묻지 않는 문장인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됐다 그랬어. 근데 다시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누구를 다시 꺼내는 거야? 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 자, 얘가 쏙 들어갔지. 이 속에. 얘가 무슨 씨라서? 그렇지, 하다 씨라서.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she랑 같이 쓰려니까 she have가 아니고 she has가 됐어. 근데 다시 묻는 말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던 녀석을 꺼내서 이쪽으로 보내야 된대. 그럼 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지? 그렇지, does가 숨어 있었어, does가 빠져나왔어.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얘가 요 속에 들어가서 does가 요 속에 들어가서 has가 됐는데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has가 뭐로 바뀐다? have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Okay. Does she have a bike? 자전거 갖고 있니? Does she have a bike? Okay. 그래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he야 she야? 그렇지. Yes, she does. Yes, she does.
오케이. 더즈는 뭐 대신 왔냐? Yes, she has a bike. 대신 온 거야. Yes, she has a bike. 그다음에 그녀는 아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니? 에버 그렇지 watch 그쵸 does she have a watch 그치 does she have a watch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선생님 강화 보니까 해리가 그냥 선생님이 그렇지 이러면 무조건 예 하는 것 같아 그치 does she have a watch 하면 되지 그치 해리야 그치 여기 뭐가 하나 틀렸어 해리가 조금 공부 습관이 잘못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난 다음 시간에 1대1 할게 네, 물어보면 그냥 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또 예 선생님이 지금 썼어 자 그는 시계를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a watch 해리가 Does she have a watch? 하길래 Does she have a watch? 라고 썼어 근데 여긴 뭐가 하나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을까? 음? 뭐가 잘못됐을까? 어? 발음이 잘못됐다? 자 지금 해리가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 말과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말을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거는 여기 나온 사람은 남자야, 여자야? 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까? 자, 볼까? 여기 아까 전에 물어볼 때는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니? 라고 물었어 그치? 여기 그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Does he have야? Does she have야? Does she have a bike? 그랬지? 뭐라 그랬다고? 그치? Does she have a bike? 이렇게 했지 그치? 그랬더니 그녀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그치, yes, she does 라고 하지, 그치? Yes, she does.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냐 라고 묻고 있지? 그러면 그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그런다? Does, 뭐, 그게? The have? 자,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더는 그 차, 그 책, 할 때 그야, 그. 이 한글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남자라는 그하고 그 책 할 때 그는 다른 단어야. 똑같이 그지만 그 책 할 때 그는 더 북이지, 더 북. 여기에 그는 어떤 남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더가 아니야. 더가 아니고 뭘까요? She 말고 이거 뭐지? He지 he. Does she가 아니고 뭐야? 이 그 책 할 때 그하고 그 남자의 그는 다른 거야. 한글로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뭐가 다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선생님 설명할게. 여기에
그 남자, 여기에 남자란 말 쓰기 귀찮아서 안 쓴 거야. 그 남자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니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는 그 여자가 자전거 갖고 있냐고 물어봤지. 그치. 이번에는 누가? 그 남자에게 손목시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책은 영어로 더 북이야. 이게 그 남자 책이야?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이야? 하는 그 책이라고. 이건 그 남자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책, 그 연필, 그 책상 할 때 그라고. 이건 아 알겠어? 여기에 그는 그 책, 그 남자, 아니 그 책, 그 자동차, 그 연필 할 때 그가 아니고 그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그는 더가 아니고 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알았어.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그래서 does he have a watch야. does he have a, does the have a watch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 남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Yes. 그렇지. He. 그렇지. Yes, he does. 예, 그 남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Yes, he does. 이번에 does는 뭐 대신 왔냐? Yes, he has a watch.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남자야. 그라고 써있지만 그 남자야. 그 남자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물어야 되니까. Does he, 그렇지. have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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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오케이. 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하나 설명해 줄게. 자, 우리말은 몇 개인지를 굳이 얘기 안 해. 근데 영어에서는 한 개를 얘기할 때는 한 개라는 표현을 꼭 써야 돼. 그럼 그 남자는 우산 몇 개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냐면 한 개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on을 써야 되는 거야. 자, or을 쓰기도 하고 on을 쓰기도 해. 자, 어떨 때 or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는지는 나중에. 둘이 의미는 똑같아. 그냥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다른 건데 하여튼 똑같은데 어떨 때 쓰는지만 얘기해 줄게. 자, 어 뒤에는 셀 수 있는 것 몇 개, 한 개가 와야 되는 거야. 셀 수 있는 한 개. 만약에 우선 여러 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배웠지. 그치? 근데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한 개란 얘기 했기 때문에 an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무엇을?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Hey,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뭐라고요? Umbrella? Okay, 그랬더니, 아, 이번에 없네. 아니요, 그 남자는 우산 안 가지고 있어요. Which no, he okay, 그렇지. Does not이지 원래 does not. Does not을 줄이면 뭐가 되더라? 그렇지. 뭐라고? Doesn't. No, he doesn't. Okay,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he doesn't have on. umbrella가 생략된 거예요. 됐습니까?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오케이. 잘했어요. 자, 집에서 해오면 훨씬 낫겠다. 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할 때는 꼭 소리 내서 말하기. 아직 쓰라는 거는 선생님이 안 할 거야.
알았어? 대신 열심히 크게 소리 내어서 뭐한번 하고 딴거 하고 뭐 놀다가 또한번 하고 생각나면 한 번씩 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연달아서 하면 힘드니까.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어요.